동안 우리 영화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큰 축복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영화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따라 여호와 이레. 얘들아,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너희들한테 들려주려고 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건 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다음이었어.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어.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지. 있잖아,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잘못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단다. 가장 좋은 동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동물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단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나귀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떠났어. 그렇게 3일을 걸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3일은 아마 300일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이 물었어.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얼마나 떨렸을까? 얘들아, 성경에서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마치 담대하고 용감하고 아주 굳센 마음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 하지만 말이야, 그 믿음의 걸음은 슈퍼맨처럼 멋지기만 한 그런 게 아니란다? 그 믿음의 걸음이란 바로 한없이 약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나를 만나는 일이야. 아,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 바로 그때였어.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아주 좋은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한없는 사랑을 믿었던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야.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 이야기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